유난히 따뜻했던 겨울 날씨 때문에 매미나방 유충들이 벌써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산에 있던 나무들을 모조리 갉아먹고 심지어 인근 주택가까지 습격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천군 초평면의 한 야산입니다. 한창 푸르러야 할 산림이 검붉게 변해 있습니다. 녹음을 파괴한 포식자는 송충이처럼 생긴 매미나방 유충입니다. 리기다 소나무와 참나무, 아카시아와 감나무까지 수종을 가리지 않고 나뭇잎을 갉아먹어 줄기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이파리를 갉아먹기 위해 이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는 송충이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매미나방은 유충 단계에서 엄청난 식성으로 식물의 잎과 나뭇잎을 먹어치웁니다. 7, 8월까지 손바닥 크기의 성충으로 자라는데 사람 몸에 닿으면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 된 유충들이 보름 전부터는 주택가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화를 신어도 옷을 두껍게 입어도 이 속으로 막 들어가요. 기어 올라와서. 그래서 정원 일도 못하고 집안을 꼼짝 못하고 있었죠. 매미나방 유충이 올해 기승을 부리는 건 지난 겨울 한반도 날씨가 유난히 포근해 애벌레 개체수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파리는 얼추 다 갉아먹었고요. 지금 다 갉아먹고 또 이동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그 벌레가. 그래서 이동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해충이 전례 없이 기승을 부리자 산림당국은 올여름 대책본부를 구성해 대대적인 방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